안녕하세요.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언더그라운드 스틸배관 부식 방지를 위해서 절연을 위한 랩핑을 해주는데요. 절연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홀리데이 테스트를 진행하죠. 홀리데이 테스트는 정식 명칭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홀리데이 테스트는 다른 명칭으로는 디스컨티뉴어티 테스트, 피널 디텍션, 홀리데이 디텍션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홀리데이 테스트는 지하에 묻히는 스틸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틸 배관 외부에 코팅막으로 랩핑을 해주고 나면 절연이 완벽하게 잘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테스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핸드캐리 장비로 배관 외부 코팅 표면을 빗자루질하듯이 쓸고 지나가면 코팅이 안 된 부분에서 전류가 통전되어 알람 경고음이 들리는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홀리데이 테스트는 부식 방지를 위해 전도체 표면에 적용된 비전도체 코팅막의 기공이나 균열, 저도막, 이물질, 피놀 등의 불연속부를 탐색하기 위한 테스트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 홀리데이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에는 휴가, 방학이라는 의미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 홀리데이 테스트라는 단어는 공식적인 명칭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익숙하게 부르는 비공식적인 이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홀리데이라는 명칭은 아스메 B31.1 파워파이핑을 포함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국제 코드집에서 사용되는 공식 명칭입니다. 그 중에서도 ASTM과 국제 부식 엔지니어 협회 NACE에서는 이 홀리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홀리데이의 의미를 한번 보실까요? 홀리데이란 코팅이 되지 않아 대기 중으로 노출된 코팅층의 불연속 부위를 의미하며 불연속부와 동의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시 불연속부의 의미를 보시면 불연속부란 코팅막 안에서 전기저항을 낮추는 기공, 균열, 저도막부, 이물질 혹은 오염물질을 의미하며 홀리데이나 혹은 피놀이라고도 부른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고 보니 휴식, 휴일을 아는 의미의 홀리데이라는 단어는 연속적인 일상생활들 사이에서의 휴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불연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홀리데이 테스트의 어원은 18세기경 목재로 배를 만들던 시절 타르 등으로 목재가 썩지 않도록 페인팅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 중에 제대로 코팅이 안 된 부분에서 부식이 되고 또한 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때부터 조금씩 홀리데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 홀리데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비전도체인 코팅막의 불연속부를 통해서 전도체인 배관과 통전이 되는 원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관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전도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RP 배관 등의 논메탈 비전도체 배관에서는 이 홀리데이 테스트를 할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어떠셨나요? 홀리데이 테스트가 무엇이며 왜 이름이 홀리데이인지 정확히 아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